안녕하세요. 송파TV 아나운서 이유주입니다. 이달의 인물도서 이번 시간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서울대학교 서현 건축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송파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일단 정정해야 될 것은 제가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서울대학교의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송파구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축가로 또 네. 많은 책을 쓰신 작가로 또 건축학과 교수님으로서 참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건축학도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현대 건축의 반항아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때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과 이과 나눌 때 이과를 선택하면서 결국은 내가 건축과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지금까지 그냥 왔죠. 네, 교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건축물들을 작업을 하셨는데 건축가로서 혹은 건축학과 교수님으로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시거나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처음에 이제 설계 시작할 때 건축가들이 노란 종이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연필 들고 계속 돌 그려가면서 생각할 때가 일단 제일 재밌고요. 네. 이제 이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건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공사 현장에 가서 도면 보고 현장 볼 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면은 1대1로 만들었을 때 이렇구나 하고선 이 체험할 때 그때도 아주 재밌고 흥분이 되고 결국 보람이 있을 때는 건물도 다 이루어졌는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때는 이제 재미있던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람 있는 순간으로 이제 승화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본인이 그린 그림이 이렇게 실제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게 정말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축 잘했다. 건물 건축 직업으로 선택 잘했다는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간이죠. 네, 송파구의 새로운 명소 공공헌책방 서울 책보고도 직접 설계를 해주셨는데 설계자로서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있죠. 네. 뭐 다른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건물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서울 책보고는 사람이 들어가서 오래된 책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내가 책들로 가득 쌓여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저는 책이 여기부터 저 끝까지 쫙 진열되어 있고 그 한복판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게 되면 이제 그 건물이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 책 많다라고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건축 설계 한자의 아이디어가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공공헌책방 서울 책보고의 취지에 걸맞게 아주 건축을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원 명사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과 지혜를 얻는 송파 인물도서관의 인물도서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인생 선배로서 또는 건축학과 선배로서 또 건축학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건축은 이 속성상 그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는 거. 결국은 제일 좋은 선생님은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건물들 현장의 크기로 가서 보고 느끼고 자신들이 왜 저 건물이 나에게 감동적인가를 깨닫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거는 사진을 보거나 책을 봐서는 얻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교 건축 진학했다 하면 그때는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번질나게 돌아다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다니는 작업. 네. 정말 많은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 혹은 바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좋은 건물 만들고 좋은 책 쓰면은 뭐 제가 건축가로서 해야 될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그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건 뭐 좋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책도 몇 권 쓰고 건물도 만들고 해서 뭐 나중에
자랑스러운 송파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 TV니까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교수님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서현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이달의 인물도서는 송파TV 혹은 송파 소식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